계란까지. 하이, 리비입니다. 오늘은 빈그릇 아니고요. 새로 나온 농심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 그냥 배홍동 쫄쫄면 아니고 얘가 챌린지 에디션으로 3배 매워졌대요. 그래서 기존 배홍동 쫄쫄면에 비해서 얼마나 매워졌는지도 보고 싶어서 여기 일단 기본 배홍동 쫄쫄면 한 봉 미리 끓여서 준비해뒀고요. 여기다가는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 4개 해가지고 총 비빔면 5개랑 여기 차돌박이까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챌린지 에디션이니까 소스 다 넣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면 4봉이고요. 4개. 오. 이렇게 쫙 다 짜놓고 비벼줄게요. 얘는 조리할 때 물기를 아주 쫙 쪄야 그 챌린지 에디션 특유의 매운맛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기 저 완전 쫙 짜줬거든요. 그리고 배홍동 쫄쫄면은 이렇게 바삭한 토핑 후레이크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씹는 재미도 또 한재미 합니다. 이것도 오, 차돌박이랑 잘 어울리는 파채 한 줌이랑 청양고추, 계란까지. 얘를 안 올렸네요. 이렇게입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애가 그냥 기존 배홍동 쫄쫄면이고 나머지 위에 있는 애들이 챌린지 에디션이에요. 일단은 계란 먼저. 기존 배홍동 쫄쫄면부터 잘 먹겠습니다. 완전 상큼달달한 맛. 요 토핑이 바삭바삭하게 씹힙니다. 요거 때문에 식감이 더 매력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3배 매워졌다는 배홍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 쪽. 왕! 맵다. 얘가 하늘초가 들어가서 화끈하게 매운맛이라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하늘초가 뭔지 모르겠는데 확 치는 매운맛이다. 근데 되게 깔끔하게 매운맛이에요. 그 배, 홍고추, 동치미 들어가서 그 새콤달콤한 소스에다가 청양고추 같은 매운맛? 그런 맛이 확 와요. 그리고 차돌박이. 와, 얘는 진짜 좋아하는 거 곁들여서 매운맛 챌린지용으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맛있다. 그리고 얘는 매운 김치거든요? 아이씨, 김치 차돌박이 같이 먹어봐야겠다. 와, 솔직히 다섯 봉에 차돌박이까지 있는 거 조금 제 평소 양보다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배영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 너무 맛있었어요. 그 비빔면류 라면 중에서 제일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면도 쫄면이라 되게 쫄깃쫄깃하고 딱 제 취향 매운맛에다가 요 후레이크 씹히는 것까지 너무 매력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레이크랑 파가 조금 먹으면서 떨어진 것 같아서 살짝 지저분했을 수도 있는데 모쪼록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얘는 여름에 진짜로 냉면 육수 이렇게 해가지고 물쫄면으로도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농심 배웅동 쫄쫄면 챌린지 에디션 유료 광고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재밌게 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끝.